산림법배란 것이, 산림이란 것이 산에 나무가 빽빽이 우거져 있지 않습니까? 맞죠? 산림, 숲, 나무나 숲이 빽빽하게 우거져 있는데 산림법배란 것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산림법회입니다. 그래서 요 백고자도 지금 법왕사도 백고자 산림법회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러면 산림이란 것은 숲을 말하는데 법담스님이 108일 산신용맹정진기도를 하듯이 숲은 아주 중요합니다. 그래서 모든 짐승들이 가서 쉴 수 있는 곳이 숲이고 맞죠? 그리고 숲이 없다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. 가정도 뭔가 마음의 쉼터가 되는 숲이지만은 절은 더 중요합니다. 모든 사람들이 절에 와서 마음을 쉬어가기 때문에 마음을 쉬어가는 숲이라 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 산림 기도라 하고 그럼 이 산림 기도란 것은 첫째 자기 가정의 안락한 숲을 위해서 하는 것이 첫 번째 살림기도요. 둘째 살림기도의 뜻은 내가 마음 담고 있는 절, 정법 대도량의 숲을 가꾸고 1년 내내 내가 몸과 마음의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이 숲이 아무 탈 없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.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. 세면 맞습니까? 사람으로 살면서 다 누구나 행복하기를 바랍니다. 여러분 천일 기도를 하고 하는 것도 행복해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? 맞죠? 행복을 바라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. 그런데 어느 TV 프로그램에서 보니까 어떤 것이 행복한 것이냐 이런